권사연님이 네, 지성 씨가 그동안 워너원에서 맏형 리더를 맡아오다가 뮤지컬 팀에서 막내가 된 기분은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. 예전에 막내가 되면 형들한테 쓰담쓰담 받고 싶다고 한 게 기억나는데 쓰담쓰담 잘 받고 있나요? 엄청 잘 받고 있죠. 네. 그래, 이런 거 기분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? 제가 그동안 맨날 이제 팀 내에서 리더 역할이고 또 맏형이고 사실 또 많이 차이 나면 대휘랑은 뭐 거의 10살 차이 나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형들한테 많이 예쁨 받고 있죠. 사실 너무 너무 예뻐해 주세요. 진짜로 형들이 너무 막내니까 네, 그 진짜 귀여워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잘 챙겨 주세요. 진짜로 누나들도 그렇고 너무 좋아요. 기분이 또 잘 챙김 밖에 제가 하고 예, 잘하고 근데 그런 거 있어. 이쪽에 가면 나이가 제일 많았고 정말 막 형님 형님 막 이렇게 보시다가 이쪽으로 가면 막 다들 아이고 내가 결혼만 일찍 했으면 아들 뻔이다 또 막 이러면 맞아요.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그렇죠? 딱 거기 중간에서 예, 지금 맨날 예. 막 음악 방송국 가면은 제일 나이 많고 예. 그러니까 29이면 이런 아이돌 있는 데선 거의 아버지 같이 막 지낸 분들은 누나 저 나이 엄청 많아요. 그럼 난 아 진짜 나이가 많아 막 이런 26이요 막 이런 데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 가족도 그때 투표를 할 때 이 친구가 나이가 제일 많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더 막 정이 가는 거예요. 어떻게든 저기서 버텨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, 눌러 다 투표를 해주셨다는 거죠.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워너원이 사실 사랑받는 게 처음에는 다 막 우리가 키운 것 같잖아요. 맞아요, 막 맞아요. 투표하고 네. 막 이러니까 맞아요. 그래서 더 막 애정이 가고 막 네. 지금도 공연장에서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죠. 나이 많아서 막 눌러 젠데야 돼. 사실 우리가 투표할 때 그런 거 있어요. 나이가 어리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좀 기회가 있을 텐데 네. 그 나이가 좀 많으면 여기서 좀 대줘야 된다 쟤는. 네,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약간 있잖아. 풀이 죽은 모습 보면 그게 또 그렇게 안쓰럽고 그러니까, 예. 잘하는데 그래서 힘내라고 막 이렇게 예. 눌러주게 되고 막 그랬죠.